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남면 오목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주말농장부지, 컨테이너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나랑농사를 다 짓고 나서 지금 로타리를 치러 오셨습니다. 내년에 또 여기에 뭐 마늘 심을 건지 양파 심을 건지 또 논농사를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산이 금오산입니다. 금오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건너편에 또 참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뭐 낚시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붕어 낚시, 루어 낚시, 우리 조사님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셨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럭지가 엄청 길다, 땅이.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 이제 오늘 소개할 땅이고요.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참한 소류지가 있습니다. 금오산에서 내려온 일급수 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낚시가 곧잘 된답니다. 발음이 또 이 새노. 자, 낚시가 잘 된다 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논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그 우리 논은 노탄이는 지금 치저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장만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포장 다대가 있고 상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논으로 진입하려면은 나중에 덮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로 공사는 다대가 있는데 덮개 공사는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논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타리가 처져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좋다. 지금 그 우리 땅 폭은 지금 평균으로 한 14m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지어도 되고요. 또 정사각형으로 지어도 되는데 제일 넓은 쪽이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 넓은 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우리 제차가 있는 저기서부터 끝까지 128m 정도 됩니다. 좌향은 서북향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519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럼 배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나중에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금오산 뷰가 끝내준다. 자, 들어오는 진입도로 덮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보니까 폭이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제일 넓은 부분이 한 18m 정도 됩니다. 우리 땅은 다 좋은데 고속도로 소음하고 KTX 기차하고 SRT 기차하고 소음이 상당합니다. 요거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시끄럽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소음이 상당하네요. 자, 건물을 지으려면은 지금 요 서가 있는 좀 갈대가 지금 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폭이 제일 넓어요. 약 18m 정도 되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와, 무슨 기차 소음 저리 커. 자, 현장에 오면은 이런 장단점을 알 수 있어요. 현장에 안 오고는 이런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도 그냥 영상만 바로 찍고 더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현장에 와서 현장 방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 설명서 적을 때 아무래도 중개사가 불리한 점은 덜 하다고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와서 직접 방송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지금 현장에 오니까 땅은 좋잖아요. 예쁘고 좋은데 지금 우리 사모님 들으면 또 기분 나쁠지 몰라도 땅값도 괜찮고 다 좋아요. 좋은데 요거 지금 기차 소리가 소음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빼면 땅은 좋은데. 동네 입구에서는 제일 상담이네요. 보니까 지금 저 나라 빌 때 됐는데 왜 안 비노? 나라 빌 때 됐구만. 자, 이 끝까지 지금 저 길이가 128m 정도 됩니다. 자, 끝까지 왔습니다. 자, 128m 정도 되는 장어 모양의 뱀장어 모양의 뱀장어 컵보다는 민물장어 모양의 갈치다랭이입니다. 좌향은 뭐 서북향인데 뭐 햇빛이 일조량이 뭐 그렇게 안 들어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 터져 있습니다. 사방이 확 터져 있어서 뭐 일조량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땅 참하네. 아, 딱 금오산 그 뷰거용 일품이네. 이곳에서 등산로가 개척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금오산으로 등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이 좁아서 좀 염려스러웠는데 들어오니까 막상 그 현장에 오니까 우리 땅에 그렇게 폭이 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넓은 폭에 18m 정도 되니까 그쪽에다가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속도로 소음도 좀 있는데 고속도로 소음 저거는 뭐 적응이 바로 되겠는데 기차 소음 저거는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쳐 가지고 그래 집을 짓든지 하셔야 되겠다. 뭐 땅은 좋다. 지금 내내 농사 질러 로타리 딱 쳐놨습니다. 금오산 뷰가 끝내준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아니다 저 저수지까지 그냥 가보자. 저수지까지 가보고 저수지 주위로 산보도 가능합니다.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 저수지 주위로 저수지를 벗삼아 산보도 가능하다.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은 우리 땅은 도로하고 높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덮개 공사만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집질 땅만 좀 틀을 좀 높여가지고 기초공사 좀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수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고구마 캔다고 바쁘시다. 오늘 낚시하러 많이 오셨어. 물도 깨끗하고 이 금오산에서 내려온 물이다 보니까 물이 깨끗합니다. 저 여기로 산책하면 되겠네. 와, 기차 소음 대단한데. 깜짝깜짝 놀라겠네.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겠어. 자, 호수 주위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어가지고 산보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저수지 옆에 민물장어처럼 생긴 땅, 갈치다리처럼 생긴 땅 현장 방송을 마치고 또 카카오 지도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카카오 지도 갑니다. 물 깨끗하다요. 오봉리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수령이 대단할 것 같다. 자, 쭉 읊어볼게요. 보호수입니다. 김천시 남면 오봉리 191번지에 있는 거 느티나무고요. 수령이 지금 418년 됐네. 나무 높이가 13m, 둘레가 570cm. 와, 엄청나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나무 그 사이에 사람 얼굴이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이야, 이거 희한하네. 사람 눈 같잖아요, 그죠? 이야, 신기하다. 4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이 남면 오봉리 금오산 자락에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입니다. 기 좀 바꿔가야지. 금오산 길을 좀 바꿔가야지. 나무가 엄청나다. 있는 나무는 진짜 보호해야 돼요. 사람 얼굴 모양 같잖아, 그쵸? 야, 한번 땅을 사든 안 사든 있는 나무는 진짜 한번 보러 오셔야 돼요. 살다 살다 이렇게 생긴 나무 처음 보네. 자, 오늘 그 금오산 밑에 김천시 남면 오봉리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와, 신기하다.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 ET처럼 생겼다 해야 되겠나? 정자도 한 동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입구에 아름드리 소나무도 지금 서가 있습니다. 자, 동네가 그 참 신기하네. 와, 이 나무를 보면은 마음이 푸근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좋지 않은 거. 앞만 봐도 신기하네. 카카오 지도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영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전원주택지 할 만한 땅, 기촌주택지 할 만한 땅, 또 주말 세컨 농막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금호산 도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남김천 IC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김천 핵심도시 김천구미 KTX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산 읍내고요. 여기가 이제 구미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남김천 IC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김천 핵심도시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저쪽에 이제 김천 시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구미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즉 말해서 구미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북삼 읍내 15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김천 IC에서 내리시면은 지금 그 이쪽편 도로로 타고 쭉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요. 자, 오봉리 마을까지 쭉 들어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중부 내륙광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 소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KTX 선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음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적응하는데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되겠다 하는 거. 한 달 정도는 우리 KTX 선로 기차가 지나가면은 소음이 상당하다 하는 거.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땅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 바로 앞에는 지금 오늘 가니까 이제 조사님들이 낚시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도 낚시 포인트가 많아요. 낚시하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봅니다. 자, 이 주변에서 끝까지 가면은 약 12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서의 폭은 지금 땅은 약 13m 정도 되고요. 13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집 지을 수 있는 폭이 중간 주점이 있는데요. 이곳이 제일 넓어요. 폭이 약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18m 정도 있는 이 폭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좌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방향이 이제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폭이 제일 넓은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을 안치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건물을 안치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향은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서향으로 맞아야 서북향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서북향으로 틀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쪽 방향도 되긴 됩니다. 남서향 방향도 충분하게 건물을 앉힐 수는 있습니다. 서북향으로 앉히든 남서향으로 앉히든 그런 소비자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뷰는 지금 보면은 우리 땅에서 바라보이는 뷰는 이쪽 방향이 좋습니다. 서북 방향이 뷰가 좋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받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216번지입니다. 남면 오봉리 216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1715 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은 519평입니다.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 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근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 됩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다. 축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자,
행시 하나 보자. 자, 우리 땅은 이제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을 약 100평 정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행위자는 한번 볼까? 자, 행위자는 한번 쭉 보자. 자, 행위자는 뭐 당연하게 이제 우리 땅은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가능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안 됩니다. 즉, 뭐 계속 말하잖아요. 그죠? 땅에는 아파트가 이래가 3밑에 지가 되겠나?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1종,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보면은 휴게음식점, 가방, 안 됩니다. 제과점, 지금 세모 표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볼까?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도 제과점 빠리빠겠다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지금 세모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다방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안 됩니다.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으면은 됩니다.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그 행위는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리점 안 됩니다. 수리점, 농기계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 이런 건 안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도로폭이 넓어야지 허가 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조업소, 이건 공장이거든요. 공장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에도 공장은 됩니다. 진동, 소음, 하여튼 그 주위의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이런 공장들은 됩니다. 제조업소 공장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란주점 당연히 안 되겠죠. 댄들 이 동네 해가지고 단란주점 하면 망하겠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본 영상,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갑니다.